안녕하세요. 도도앤 미미입니다. 굿노트 텍스트 툴 사용법을 다루기 전에 굉장한 소식을 먼저 전할게요. 아이패드 필기 앱 1위 굿노트를 오늘 4월 6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더 자세한 소식은 영상 후반부에 이벤트와 함께 안내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이패드에 어떻게 필기하시나요? 혹시 삐뚤빼뚤 패드 위에서 미끄러지는 글씨 때문에 속상한 적은 없었나요? 저는 타고난 악필러입니다. 가뜩이나 글씨를 못 쓰는데 패드 위에 쓰려니 더 못난 글씨가 되더라고요. 기록을 좋아해서 다꾸는 하고 싶은데 글씨가 엉망이라 꾸며도 안 예쁘고요.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이거나 글자 잘못 써서 수정 테이프 쓰는 건 못 견디겠고, 그래서 1월, 2월 꾸미고 끝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굿노트 앱을 쓰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한 이유 중 하나가 굿노트로 다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굿노트에서 텍스트를 이용해 다꾸하면서 이 모든 불편한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하는 폰트를 설치해서 예쁘게 글을 쓰고 오타 수정도 편리합니다. 꾸미기 위해 붙였던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떼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무한히 복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과목별로 들고 다니던 노트도 굿노트에 파나면 모두 가능합니다. 플래너, 독서 노트, 리뷰 노트, 식단 일기 등 많은 종류의 노트를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굿노트에 파나면 모두 해결이에요. 노트 속지도 원하는 속지로 만들어 바꿀 수 있고 무한히 속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못생긴 손글씨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예쁜 텍스트로 변환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굿노트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 자료나 수업 자료를 출력하지 않게 되고, 필기 노트, 회의록 등 종이 노트를 사용하지 않으니 출력물을 쌓아두던 공간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페이퍼리스의 삶을 실천하며 환경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혹시 저처럼 악필과 무거운 전공서적 노트 때문에 고민이던 분들은 굿노트 텍스트 툴 사용법과 꿀팁 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굿노트 앱으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부분에 무료로 굿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가 굿노트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능은 텍스트 툴입니다. 못생긴 손글씨를 쓰지 않고 원하는 폰트로 빠르게 필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심지어 굿노트5에서는 원하는 폰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어서 예쁜 폰트를 사용하는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하다 보니 폰트가 엄청 많아요. 폰트 즐겨찾기 기능이 있으면 더 사용이 편리할 것 같은데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해봅니다. 제 다꾸 영상을 보시고 폰트 추천 영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료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굿노트 폰트 설치 방법은 화면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고, 예쁜 무료 폰트 추천 영상도 알차게 준비 중이니 다음 영상 참고해서 굿노트에서 사용해보세요. 폰트는 텍스트 바나 화살표를 눌러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렬은 좌, 우, 중앙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줄간격 조절이 가능해져서 세밀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자주 쓰는 스타일의 글자 크기, 색상, 줄간격 등을 기본값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무척 편리합니다. 색상 변경은 글자를 선택해서 프리셋을 이용해 색상을 바꿔주거나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을 찾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기 팔레트와 달리 폰트 팔레트는 프리셋의 색상 추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하면 필기 팔레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쉽고 다양하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팔레트의 사용자와 옵션을 선택해 색상 코드 값을 입력하면 원하는 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상자 스타일은 주로 다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경 색상을 추가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레터링 스티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픽에 추가를 눌러 스티커 툴에 추가하면 언제든지 나만의 레터링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악필러인 제가 굿노트 텍스트 툴을 사용하면서 터득한 사소한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악필로 필기한 손글씨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올가미 툴로 선택한 후 텍스트 변환을 눌러주면 깔끔하게 폰트로 바뀝니다. 이번에 iOS가 15.4로 업데이트되면서 한국어 스크립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 펜슬, 손글씨 입력 활성화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굳이 작은 텍스트창 안에서 필기할 필요 없이 텍스트창 밖에서 크게 글씨를 써도 알아서 창 안으로 입력됩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쓱쓱 그어 지워주거나 띄어쓰기, 글자 삽입도 가능합니다. 굿노트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면 하단이 가려져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두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축소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해요. 손가락을 이용해 펼치면 다시 원래의 크기로 돌아와요. Shift키를 눌러야 사용 가능한 숫자 및 특수문자는 길게 내려보아 터치하면 키 변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나 다짐과 실패를 반복하는 영어 공부도 굿노트와 함께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꾹 눌러서 바로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거나 단어를 암기할 때 외워야 하는 중요 부분을 간단하게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가려줍니다. 상자만 치우면 정답 확인 바로 가능.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에도 유용하겠죠? 지난번 굿노트 업데이트로 스티커 툴 기능이 생겼잖아요. 역대급 업데이트라서 스티커를 활용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스티커를 매번 자를 필요 없이 등록해두면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스티커 툴이 이미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텍스트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프리셋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어요. 폰트 크기, 줄 간격, 너비, 위치 등을 지정해서 페이지 전체를 템플릿 스티커로 등록. 매번 수정할 필요 없이 탭 한 번으로 쉽게 플래너 작성이 가능합니다. 굿노트에서 링크 생성 기능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었나요? 이것저것 사다 보면 반품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샀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구매처를 입력한 후 텍스트 선택한 다음 옵션에서 링크를 눌러주세요. 연결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끝! 탭해서 링크를 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굿노트를 구입한 이유와 텍스트 툴 사용법, 그리고 깨알 같은 꿀팁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4월 6일 오늘부터 굿노트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신 유료로 구입한 앱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유료로 구입할 경우 무제한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료의 경우에는 단 3개의 노트만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이어리, 강의 노트, 식단 관리 노트로 굿노트를 쓰는데 노트 3개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해보시고 더 많은 노트를 생성하고 싶은 경우에 구매를 하면 되는데 구독이 아니라 딱 한 번만 구매하면 영원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굿노트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굿노트를 갖고 싶은 이유와 도도앤 미미에게 보내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유료용 굿노트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물론 무료 앱은 오늘부터 다운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다운받아보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